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틀째입니다. 50년간 수녀 생활하시면서 시인으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혜인 수녀님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해방동이라서 축하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이고, 그런데 뭐, 저 6년 전에 저 수술도 좀 받으시고 네. 했는데 건강 어떠세요? 그냥 예.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아이고, 저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교황님 트위터라는 책 출간하셨잖아요. 이제 꼭한 달쯤 됐죠? 어떻게 잘 팔립니까? 네, 3세까지 찍었으니까 잘 팔리는 거겠죠. 아, 벌써 3세까지 나갔어요? 네, 한달 만에, 예. 아, 그렇군요. 역시 수녀님이 쓰셨으니까. 워낙 책들이 많이 나와서, 예. 예, 다른 것도 다 팔리는데 그 중에 하나죠, 뭐 아, 그냥, 예. 아마 특별한 책일 겁니다. 그, 그러니까 교황님 트위터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교황님의 트윗글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100개가 넘는데요. 아, 예. 그중에서 저한테 특별히 다가왔던 것은 네. 우리 식탁에 여분의 자리를 남겨둬서 예. 생필품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을 좀 위한 자리를 남겨놓자는 부분과 아, 예. 우리 모두가 하루에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 오늘 하루 나는 사랑을 실천했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는 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 우리 식탁에 여분의 자리를 자리를, 남겨두자. 네, 생필품이 부족한 사람과 외로운 사람을 위한 자리를 예. 남겨두자고, 예. 아, 상당히 뭐랄까, 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것 같은데, 네, 예. 우리 몫이었던 것을 절제해서 이웃을 도와주자는 그런 말로 네.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뭐랄까, 교황님 신드롬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 저 프란치스코 교황님, 여러 가지 동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우리 교황님,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글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든 이의 친구 같은 편안함? 네. 그래서 편안함과 따뜻한 그 덕성스러움? 그 예. 다음에 또 타종교인들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 뭐, 그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끌어안는 그 넓은 그 영성, 폭넓은 영성?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별을 잘 하시는 지혜로운, 뭐, 지성이라고 할까, 지성? 예. 그리고, 예, 그 부드러운 그 어린이 같은 웃음 속에도 그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호한 용기? 네. 예, 그런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료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니, 뭐, 예. 지금 말씀하신 걸다 모으면, 네. 모든 걸다 갖추신 거네요. 제가 나름 생각했어요. 왜들 그렇게 좋아할까? 아, 불교 신자, 스님들도, 네. 목사님들도, 우리를 다 똑같이 다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어떤 예. 매력이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특히 교황님께서 그 유머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고약한 노총각과 노처녀가 되지 마세요. 이런 말씀도 그리고 어머니가 하셨다고 되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저, 그것뿐만 예. 아니라, 교황님께서 화학도잖아요. 화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뭐, 물론 운동, 축구도 좋아하시고, 우표도 수집하시고, 시, 문학도 네. 좋아하셔서,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성과 감성을 이렇게 조합해갖고, 네. 간단명료하게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파고드는 네. 상징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아. 굉장히 시인의 입장으로 볼 때, 예. 그 교황님이 쓰는 그 상징성, 예. 그래서 그 주교님들한테도 너희들이, 지옥의 지킴이와 희망의 지킴이가 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뭐 네. 그냥 기억하고 희망하는 걸 뭐, 잊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예. 그렇다고 우리 고약한 노처녀가 되지 말고 어머니가 되라, 이런 것은 네.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 농담이지만 그 안에 뼈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없고 웃음을 주지만 거기서 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유머가, 네. 오늘 그 교황께서 그 노란 리본을 이제 다시고 그 세월호 세월호 참사, 유족들 참사를 위해서, 만나셨잖아요. 예, 위로의 기도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토록 저, 뭐, 이 교황,
주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갔다 또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뭔가 좀 치유도 해주시고 뭔가 좀 변화의 계기도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뭐랄까 우리 교황님의 방안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으면 좋을지 그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기 더 어려운데요. 예. 우리 개개인,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네. 우리 삶의 어떤 각자의 자리에서 네.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좀더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예. 그런 그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공동체적으로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건 공동체적으로는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그 남북한의 예. 그 어떤, 냉담한 분위기, 이렇게 서로를 좀잘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그 교황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좀더 남북한이 이렇게 서로 통일은 당장 되지 않더라도 화해 네. 물꼬를 뜨는, 서로 트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저, 여섯 살 때, 네. 예, 제가 말씀하십시오. 여섯 예. 살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네. 그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고, 저 지금 전화로 제가 급하게 연결 부탁드렸는데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연락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